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국회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국회 김정은이와 문재인이가 맺었던 9.19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역대급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폐기, 또한 자유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찾아왔던 탈북 청년, 22살, 23살 탈북 청년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그의 일당들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시키지 않았습니까? 또한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대한민국 해양 공무원, 사실상 대국민 사기국으로 방치를 한 이후에 해양 공무원 결국 북괴에 목숨을 잃었지요. 문재인이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겼던 USB, 지금 이 USB 때문에 난리가 났지요. 또한 당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한 이후에 김여정이가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김여정이가 문재인에게 대북전단을 선봐라 라는 김여정의 하명에 문재인이가 만든 것이 김여정 하명법, 즉 대북전단 금지법 아닙니까? 이 대북전단 금지법 때문에 자유북한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그의 가족들, 또 동생,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자,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은 명의의 경거성명, 박상학 대북전단이 해냈다. 북한 보복 엄포. 정성찬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올해 5월 13일 소식이지요.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30만 장, USB 2000개 살포. 북한 삐라 오물자 곧 한국에 살포. 수고에 얼마만한 공력 드는가 직접 체험하게 될 것. 자,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 대북전단 얼마나 김정은이가 두려워합니까? 제가 박상학 대표의 이 대북전단과 관련돼서는 뭐 너무나도 잘 알지요. 이번에도 분명히 박상학 대표는 평양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 평양에 떨어졌나 봅니다. 자,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최근 대북전단 30만 장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밤 11시경 한국 인천의 강화도 이곳에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올해 처음으로 대북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으로 날아간 대형 풍선 20개 안에는 대북전단 30만 장과 한국 가요를 위미하는 K-POP, 한국의 또 다른 음악 장르 중 하나인 트로트 관련 동영상을 담은 소형 저장 장치, 즉 USB 2000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3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김정은이가 통일과 동족 등의 개념을 제거했다는 점을 비판하기 위해 이번에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그 위선적인 적화통일 노선마저도 뒤집어 놓고 통일 그 자체를 입에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민족을 제1의 주족, 불변의 주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김정은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제1의
주족이고 민족의 원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상학 대표는 김정은은 8천만 결의의 한결같은 수권인 한반도의 민족 통일을 막고 영구 분단으로 영원히 북한 세습 노예의 주인으로 군림하겠다는 망상을 온 천하에 낱낱이 드러냈다라며 우리는 김정은이 뭐라고 하든지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한국의 통일부는 13일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 접경지역 한국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북한으로의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의 일부 조항,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가 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직후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경됐음을 밝히며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도 제가 이 소식을 전달해 드렸죠. 당시에도 조만간 또 전단 살포하겠다라고 박상학 대표가 이야기했었죠.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공중 및 해상 정찰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에 대해 국경 침범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보복하겠다라고 경고성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지시에 따른 것임을 드러내며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의 충돌 가능성,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남 전단 살포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정식 경고라고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김정은 명의의 이 경고 성명입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최근 미국과 한국 괴뢰 공군의 각종 공중 정찰 수단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공중 정탐 행위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며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국가에 대한 공중 정탐 행위에 동원된 미 공군 전략 정찰기는 RC-135 5대, U-2S 11대, 총 16대였다라며 이어 북한은 특히 미 공군은 5월 20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만 해도 전략 정찰기 RC-135 석대를 동원시켰다라며 지금도 미국과 한국 괴뢰 공군은 무인 정찰기 RQ-4B를 비롯한 각종 정찰기들을 하루 중 시간적 공백이 거의나 없이 연속적으로 동원시켜 전시 상황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공중 정탐 행위를 감행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가 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다라고 성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방성은 한미의 정찰 활동을 두고 적대적 정탐 행위는 각이한 군사 연습들과 함께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상 정찰 활동에 대해서도 적들의 해상 국경 침범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한국 괴뢰 해군과 해양 경찰의 각종 함선들이 기동 순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구실로 우리의 해상 국경선을 침범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북한 국방성은 빈번한 해상 국경 침범 행위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이 말하는 국방 한계선이라는 것을 넘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국방 한계선 NLL을 남북 해상 경로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계속해서 우리는 자기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경고하였다며 해상 주권이 지금처럼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식 경고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만약 해상에서 그 무슨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화국의 해상 주권을 침범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우리가 선포한 해상 국경선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면 두려워라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김 부상은 매우 이례적으로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작심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우리의 국경 지역에서 삐라와 각종 너저란 물건짝들을 살포하는 한국의 비열한 심리 모략 책동이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남조선 멀티니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기구를 이용한 삐라 살포 행위는 투기한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국경 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 살포 행위에 대하여서도 역시 맞대응할 것이라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남조선 국경 지역과 정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며 이를 수구하는 데 얼마만한 공력이 드는가는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부상은 이번 경고 성명이 최고 군사 지도부의 최고 사령관, 즉 김정은의 위임에 위해 이런 공개 성명을 발표한다고 매우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24일 우리 최고 군사 지도부는 군대의 이상과 같은 우리 국가 주권에 대한 적들의 도발적인 행동에 공세적 대응을 가하라고 지적하였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 리익이 침해당할 때 우리는 즉시 행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얼마나 열받으면 이렇게까지 강조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